Sometimes. 피노, 팔라디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노 팔라디노 이제 뭐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아티스트 설명은 안 할게요. 네. 피노 팔라디노가 사인이 되게 귀여워요. 그렇죠. PP를 아주 뭐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피노 팔라디노는 저희가 네 대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쵸? 뭐 그냥 기타에만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피노 팔라디노 이제 특유의 요 색상이 있죠. 네, 이 색상. 피노 팔라디노 색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다이색이잖아요. 네, 피에스타레드. 이거 딱 보면은 피노네 약간 이런 느낌 있습니다. 그죠. 자, 피노 팔라디노 예전에 했던 것도 복습 한번 해볼게요. 2019년 2월에 했었던 팬더 커스텀샵 커스텀 아티스트 피노 팔라디노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시리얼 넘버는 R90038이었고요. 이때는 가격이 500만원대였네요. 578만 9천원. 고퀄 프리시전을 원한다면 거침없이 고고고 하나의 톤노브에서 나오는 장르 다양성 9.5, 8.5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578만 9천원 가격은 동일하고요. 바로 다음 달에 있었던 피노 팔라디노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시리얼 넘버만 다른 거. 요게 피노 뭐 말할 거 있나요? 역시 좋습니다. 9.5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이때 그거였구나. 약간 그 이병헌 드립이었죠. 이거 네. 빈티지 가변성 성공적 네, 8.5. 그 다음에 스쿼드로 처음으로 돌려봤던 게 작년 3월이었네요. 이때도 600을 넘진 않았어요. 600이었습니다. 그냥 599만 9천원. 이게 80점 나왔습니다. 37121817 저는 34101517. 뭔가 약간 장난 아니구나. 이때도 10 줬는데 어떡하니. 예. 완벽한 프리시전 엔지니어도 홀리는 사운드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779만 9천원. 와, 가격이 이렇게 뛰는구나. 야. 그렇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말이죠. 네. 그죠. 뭐 없어요. 달라진 게 없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사이즈도 뭐 다 동일하고. 맞습니다. 좀 더 두꺼워졌네. 두께감이. 네. 그래도 똑같죠, 그죠? 다 똑같아요. 셀렉트 엘더의 뭐 커터스원 메이플 시쉐임. 달라진 게 없네요, 지금. 네, 달라질 게 없는데 그냥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올랐을지 되게 궁금하네. 그냥 원자재값 상승이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네. 그렇습니다. 뭐 재료값이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했다 진짜로. 네, 피노 팔라디노 시그니처 프리시전 베이스 시리얼 넘버 R121178 모델이고요. 네. 가격은 779만 9천원.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와우. 네, Made in USA. 네. 전장은 116.5cm, 무게는 3.96kg, 두께는 41+2mm, 심플레디 뚤레 83mm이고요. 셀렉트 헬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쿼터소 메이플렉의 C쉐입,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고요. 아메리칸 빈티지 리버스 오픈 기어 베이스의 너트는 신세틱 본넛입니다. 너트너비 44.45mm,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유 반지름은 184mm, 7.25인치 빈티지 스펙이죠.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톤 다 올리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토마스틱 플랫 와운드 줄이 걸려있어서 네. 플랫 와운드 특유의 그 보돌보돌한 네. 네, 그런 게 있죠. 미들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톤 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클럽에서 문 닫고 듣는 소리. 그렇죠. 한 중간 정도 찾아볼까요?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네. 네. 판뮤트 해볼까요? 네. 베이스 하나, 저기 재즈 하나, 프리시즌 하나 이렇게 제대로 듣네요 오늘. 네.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거기다 이제 그 플랫 바운드의 그런 어떤 특징적인 사운드의 매력 포인트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베이스죠. 뭐 한 것도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야 이게 하나가 다인데 야 이 톤 하나를 800 주고 산다고 아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횟수 좋아 또 아 너무 현타가 와요 진짜 팬더 리뷰 하다 보면 요새 너무 할게 없으니까 뭐 공간계 켜고 뭐 저런 거라도 해주세요 매력이 잘 살아있는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였어요. 아, 고만 듣자. 아유, 야골라. 야, 진짜 좋다. 반주 치겠습니다. 네. 와. 와. 야 이거 참네 진짜 야, 사실 이럴라고 하면 치지 우리가 프리시즌은
망했네 진짜. 소리 소리 너무 좋은데? 765,000. 아니 이게 와. 반주에 묻히니까 프리시즌은 원래 진짜 그렇잖아요. 반주에 묻혔을 때 그 감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단일 메뉴기는 하지만. 야. 좋습니다. 뭐 여전히 좋은 베이스 피노 팔라디노 하지만 비싸다. 자 승재 씨부터 바로 한주 편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네 번째잖아요. 우아한 형제. 우아한 형제. 네, 네 우아한 형제. 우아한 형제. 네 대다. 그래 피노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들어가지. 오르기를 바랬겠냐고 본인도. 와, 네. 팬더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좋습니다. 스쿼드 올려볼게요.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8,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3.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 아, 평균 점수는 80.5입니다. 이게 좀 양상이 재밌는 게 지난번에는 승채 씨가 84, 제가 76. 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맞아.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80. 이번에는 8점 차이가 5점으로 줄었습니다. 승채 씨 83, 제가 80, 78 해서 80에서 80.5로 약간 올랐어요. 가성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또 그만큼 사운드가 벌충을 해주니까 신기하다. 3835. 네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도 80을 꾸역꾸역 넘깁니다. 이런 게 아, 대단하다. 야구는 포인트예요 이런 게. 네. 자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10-10을 맞았는데 80을 넘은 미친 프리시전. 네. 피노 팔라디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뭐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피노 팔라디노가. 와. 원자재가 모르는 게 피노 때문도 아니고. 네, 좀 더 앞으로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 거 어쩔 수 없다면 속도라도 좀 늦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오늘 프리시안 베이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악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